영국의 카메론 노리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달 동안 훈련을 못했다고 해요. 맨날 방송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만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서도 한 번씩 운동을 했고 저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어서 이제 상황이 근데 외국 선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상황이 진짜 안 좋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생샷이요? 네. 인생샷이 있다면 이번에 인도 푸네 투어 250짜리 투어 대회 16강 경기에서 이제 인도의 구네스와라 선수랑 할 때 매치 코인에서 네 제가 이제 찬스볼을 치고 발리를 들어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잘 쳤던 공인데 제가 어떻게 어정쩡하게 공을 댔었는데 이제 그게 길게 넘어가게 돼서 네. 네, 이제 그 포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내년 올림픽 목표도 확실히 좀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올림픽 좀 진출 목표 이런 거 어디 있죠? 네, 이제 내년으로 미뤄져서 다시 내년 목표에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예정입니다. 그 목표 랭킹을 랭킹에 대한 목표를 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세웠던 랭킹 이제 목표가 작년보다는 10단계 끌어올리자는데 이제 지금 달성한 것 같아서 이제 올해 목표를 이제 52로 지금 잡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 8월에 재개된다는 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8월 달부터 미국 시리즈 대회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워싱턴 대회부터 진행된다라고 이제 메일을 받아서 이제 그 후 일정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요. 이제 저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제주도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미국 쪽에 들어가서 적응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어 보면은 뭐 42위 선수도 섞은 적이 있고 인자들하고 굉장히 잘 싸워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어쩔 때 보면은 좀 랭킹 낮은 선수들한테 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본인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선수들 간의 어떤 상성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제 뭐 랭킹을 떠나서 이제 100위 안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다들 이제 뭐 랭킹도 높이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고 이제 다들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 상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랭킹이 높든 낮든 거기에 떠나서 이제 다들 100위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승패가 좀 갈려지는 것 같아요. 차이점 어쨌든 파워 뭐 이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벌크업까지는 아니지만 좀 늘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좀 뭐 식단을 달리한다든가 뭐 좀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특별히 식단 관리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없고요. 이제 뭐 외국 선수들이 이제 키가 크고 서브가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양인 선수들이 이제 좀 체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네,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스타일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랠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근력이나 체력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중점으로 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까 몸무게가 좀 늘렸다고 했는데 그럼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정도 늘고 근육량에 뭐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70에서 69, 이제 71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 이제 75에서 76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앞으로 그 체중을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투어 되면 좀 더 빠지겠죠? 아무래도 투어를 이제 대회를 계속 뛰다 보면 대회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지금 또 유지를 하고 또 조금씩 계속 조금 더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70kg대 안팎에서 75kg대 안팎으로 이 키우는데 근육을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완벽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선수가 한때 뭐 호주 오픈에서 잘 하고 이러면서 한국 테니스 간판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다가 지금 어쨌든 권순우 선수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더 큰 포부나 목표가 좀 있을까요? 아까는 뭐 일단 50위권 그런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본인이 좀 어떤 그런 이제 누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대회 3번쯤은 우승을 하고 싶고 뭐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싶고 이제 세계 랭킹 1위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아직 큰 목표보다는 일단 100위 안에 있는 올해 남아 100위 안에 이제 올해 남아 있는 선수로 이제 좀 그렇게 좀 네,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꾸준한 선수로. 네, 꾸준한 선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또는 이런 선수의 이미지로 남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면 이 선수는 정말 인성도 좋고 매너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지 다들 정해주시고 왜 영어 꼭 공부하겠다고 얘기가 있는지 지금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랑 이제 주변에 있는 어디 스터디 카페 룸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 온코트에서도 인터뷰를 영어로 해야 되고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도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합이 끝나고 락카룸에 들어가서도 외국인 선수들이 뭐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도 해줘야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외국 대회를 뛰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영어 공부를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국내 선수 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나요? 오케이. 그래도 정현 선수가 제일 잘. 그 정도 하면은 좋겠어요. 그 아마 정도. 제가 연습을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능 선수처럼 되고 싶은 이제 후배들한테 해줄 좀 조언이랄까 아니면 팁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큰 부각이 되었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저는 운동이 좋아서 그냥 계속 했었었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도 자꾸 어렸을 때부터 자꾸 막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선수들도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부각이 안 됐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조명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조급해지지 않나요? 약간 나만 좀... 네, 물론 조급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상대방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또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너무 이제 조급해지지만 않으면 자기 할 거 하면서 하면 그래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어 다니면서 제일 좀 이게 좀 힘들다, 좀 힘들다, 뭐 생활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합 하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게
대회가 끝나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비행기 타야 되고 이제 짐도 져야 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시합을 다니면 이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극복을 합니까? 그냥 견디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합니까? 그런 좀 힘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대회를 이제 경기를 잘하다 보면 그런 힘듦까지도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나만의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하시는지.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선수들의 잘하는 장점들을 조금씩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저랑 신체 조건이 비슷하거나 뭐 아시아인이거나 해서 근데 뭐 그런 선수들이 이제 뭐 탑10에 있거나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얘처럼 플레이를 하면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회가 없어서 그 외신 보니까 하위 랭크 선수들이 뭐 상금 수비 없어져서 처음에서 뭐 펀드를 만들어서 돕는다고 하는데 연수자수는 호환사가 있어서 뭐 상금이 없는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는 조그만 소규모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이제 선수들 뛸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룰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좀 이제 투어 이제 만약에 재개를 하면은 대회 프로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는 좀 다르겠지만 좀 제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혹시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 지금 뭐 넥스트젠 같은 경우는 단식 라인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코트에서 하게 되면 조금 코트가 많이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막 기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즘은 뭐 몸을 만지고 얼굴을 자주 만진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진 않아요? 혹시? 저도 이제 손으로 가랭이 사이를 자꾸 만지는 버릇이 있어서 그거는 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다 보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버릇인 거예요. 네,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면 팬티가 자꾸 양동에 껴서 근데 이게 좀 시합 하는 중에는 좀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빼내고 시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투어 탑클래스 선수들하고 붙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선수들 뭐 나달 얘기도 아까 나오긴 했지만 뭐 나달의 그런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달의 그 스피드 많이 걸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뭐 몇몇 선수들이 있나요? 어떤 특정한 장점들이 이제 나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을 굉장히 편의적으로 잘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와서 런닝샷을 다운드라인을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어도 따라가지 못했었고요. 이제 라오니치 선수, 캐나다의 라오니치 선수랑 샵할 때 이제 제가 서브 에이스를 36개를 먹었었는데 뭐 물론 그 경기는 이겼지만 네, 서브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알면서도 못 받는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8월부터 재개가 되는데 7월에 미국 간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 상태가 계속 좀 잠잠해지진 않고 있잖아요.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갈 때 좀 무섭지는 않은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갈 건지 일단은 8월 달까지 연기가 되긴 했는데 뭐 이제 계속 중간중간 메일을 받을 것 같아요. 대회가 또 언제까지 연기가 되고 해서 네. 스케줄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외 나가는 거에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더 힘들다고 하는 해외가 네, 지금.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몸 상태는 그러니까 투어가 뭐 당장 시작해서 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아니면 상태를 준비하고 지금 몸 상태는 이제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투어 대회가 시작한다면 하나 정도는 초반에 타이틀을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지금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온 상태로 봐서. 어떤, 그러니까 어디서 보여서 체력이 이만큼 올라와서 어떤 몸 상태가 너무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근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뭐 테니스적인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 연습도 많이 해놔서 네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제2의 누군가 이렇게로 불리는 게 더 개인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뭐 권순우는 저는 예를 들어 권순우 하면 라이징샷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뭐 제2의 누구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영감 같지 않으면 그냥 독보적인 권순우가 이런 게 더 좋을지 아쉬운 제2의 누구보다는 그냥 저는 저도 권순우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토 나이면서 외국 선수들이 눈을 많이 친다 별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원래는 없던 왕자가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옷을 벗고 다녀도 될 정도로 좋아져서. 인생? 인생에서 그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네, 지금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몸을 가지게 된 게. 식단도 특별히 신경 쓴 건가요? 아니요, 먹는 것도 잘 먹었고요. 네,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잘 먹은 것 같은데. 안 먹는 음식을 특별히 이제 뭐 튀긴 종류나 뭐 이제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음식들은 좀 많이 피했었던 것 같아요. 피했다고? 네, 안 먹었다고. 그렇게 뭐 그 체력이나 이런 거 향상에 집중하게 됐던 작년에 있었던 경기 중에 아 정말 이게 절실하게 체력에 좀 힘써야겠다라고 느낀 경기가 있었던. 작년에 US 오픈 경기에서도 그랬었고요. 이제 올해 호주 오픈 경기에서도 그랬었고요. 항상 파이브 세트를 하다 보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데 라켓이 지금 울고 있겠네요. 저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